안녕하십니까. 거척동 현대부동산 박병원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페이스북에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 한참 동안 제가 그 카톡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름에 잠깐 쉬려고 모든 카톡방도 다 빠져나가고 인스타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잠깐 멈추고 이제 휴가를 다 마치고 사무실에 이제 출근해서 이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반기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1인 방송, 1인 기업 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었는데 근데 더군다나 눈에 띈 게 1인 장비, 1인 미디어 장비라는 그런 단어가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이런 그 젊으신 그런 대표님이 아니고 이게 그냥 이렇게 중후한 그 이게 그 멘트로 말하는데 1인 이런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 너무 아 제가 그동안에 찾던 거다. 제가 그 1인 그 유튜브도 시도는 해봤는데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영상도 매번 똑같은 영상도 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우리 부동산 업종이나 어떤 방송이나 그 1인 기업으로 달려가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희소식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지금 그 출근하자마자 여기 금천구 가산동에 예, 빌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인 비전이라고 왔는데 정말 다른 신세계를 열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너무 그 정말 우리가 이런 장비라는 게 엄청 방송 장비가 비싸더라고 막상 해보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지금 이런 그 시도를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되고요. 지금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방 보러 가는 시간, 어떤 상가 보러 가는 시간, 어떤 오피스텔 뭐 모든 물건들이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되는데 제가 360도 VR 카메라라도 이렇게 좀 빨리 그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그 물건을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더 빠른 거는 이 방송국이네요. 예, 너무 좋고요. 앞으로 어떻게 여기 그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 세계에 계신 지금은 그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전 세계에 계신 정말 1인 기업, 1인 그 정말 개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달인 비전에 대표님하고 꼭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배워서 남주자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혼자만 가지고 계시 마시고 이런 그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체계를 빨리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부동산 쪽에서 이런 1인 미디어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가 여기 달인 비전을 알고 알았다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너무 행운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대표님 좋은 시스템 멋진 시스템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